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코로나19 현황판이 있고 방역 완료가 된 곳들을 표시하는 지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거주하시는 자치구별로 안심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뉴미디어 담당관 이종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외출하기가 상당히 두렵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실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괜찮은지, 자주 가던 곳은 안전한지 걱정하고 우려하실 겁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과 소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인증까지 걸친 곳에 대해서는 클린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클린존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확진자들의 방문 시설로서 방역 소독을 완료한 후에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곳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서울시가 인증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확진자 방문시설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방역지침에 따라 청소와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관이 1차 확인을 하게 되고요. 24시간 동안 공기 환기를 시킨 이후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검체 채취조사까지 완료한 후에 방역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할 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시설의 관리 주체가 방역과 소독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 관리부서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클린존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서울시 클린존을 포함한 코로나19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코로나19 현황판이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코로나19 클린존이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클린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방역 안심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방역 현황은 25개 자치구별로 현재 어디가 방역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어떤 시설인지, 그리고 주소는 어딘지, 최근 방역일은 언제인지, 방역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지도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방역 완료가 된 곳들을 표시하는 지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 광진구 209개가 방역이 완료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색깔별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 책포구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 날 방역이 완료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는 지역을 들어가서 지도를 통해서 방역 여부를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린존의 두 번째 메뉴인 확진자 동선 방역 현황을 보겠습니다. 확진자 동선 방역 현황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 내 확진자들의 동선에 따라서 어디가 방역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중이용시설과는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 확진자 방문시설은 방역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1단계 방역부터 2단계 보건환경연구원의 점검까지 단계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 방문 날짜, 방역 일자까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6서울병원 정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40번 확진자가 2월 15일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월 20일 방역이 완료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 성수점 같은 경우도 40번 확진자가 2월 10일 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또한 소독도 완료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 이동 경로에 대한 클린존 맵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거주하시는 자치구별로 안심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린존 메뉴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현황과 확진자 동선 방역 현황으로 나눠지고요. 발생 동향 상황판에 들어가 보시면 확진자 검사 중, 감시 중인 인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서울 확진자 이동 경로 역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역학조사가 다 완료된 경우에는 동선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바로 예방수칙입니다. 그 예방수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기,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기침이 나올 때는 소매로 입을 가린 채 기침하기,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하고는 접촉하지 않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방문하지 않기,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기, 이렇게 6가지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1339나
120에 전화해 주시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